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할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나는 안 된다. 벌을 줄 것이다. 이제 그것은 사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네.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결국 무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보는 관점, 이건 기가 막힌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보는데,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기심. 이기심이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어떡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불이익했다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너희는 내 말을 다 복종해. 그렇죠? 복종 안 하면 말안 들으면 벌 받을 줄 알아. 그것이 조건적 사랑의 생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조건적 사랑. 자, 이기심이요. 그 다음에 그것은 군림하는 거예요. 또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시킨 대로 해. 이거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부리기 위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섬김을 받기 원하는, 그러니까 막 요즘 말로 쉬운 말로 하면 갑질입니다.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갑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 쪽에서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에요? 너를 위하여 나는 존재하겠다. 아입니다. 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가까운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바로 모성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탁 낳으면 내가 존재한 이유가 결정이 돼. 누구 때문이에요? 아기 때문이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그 모습이 이 인간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 섬김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배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지배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또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뭐를 주신다?
말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형벌을 주신다. 자, 형벌을 주는 하나님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자기 말 안 들으면 형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분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겨요. 근데 과연 그런 분이 하나님인가라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게 섞여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벌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평화로울 수 없어. 그렇죠. 왜? 내가 뭘 또 잘못해서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는 가장 이상고라는 어린 아이가 가장 평안을 누렸을 때는 누구와 함께 있었을 때다? 외할머니와. 우리 외할머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은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뭐예요? 다 필요해.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뭐가 되니까? 생기니까. 내 유전자를 켜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이유는 우리 유전자에 생기를 줘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고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시고 그런 분이, 그런 상대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인간끼리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어. 그 어떤 영적 에너지의 제공자가 반드시 있어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를 조건적인 분으로 바꿔버렸어, 우리가. 그래놓고는 병이 들컥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벌을 주실까? 이야, 여러분, 하나님 참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를 조금 해보고 나는 하나님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억울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도 굉장히 억울하셨겠어요, 과거에. 하나님 가는 거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두려워지면, 여러분, 인간성이, 본성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한데도 편한 척 해야 돼. 즐거운 척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이행할 수 없어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위선을 위선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드디어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위선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조건적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면 이제 나도 잘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예, 아침에 온 일꾼들이나 점심때 온 일꾼들이나 오후에 온 일꾼들이나 한 시간 전에 온 일꾼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일을 한 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너는 3만 원밖에 못 주겠다. 뭐 이런 식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차별 대우를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요? 계급이 생기는 거야. 최고. 그렇죠. 그래서, A학점, B학점, C학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의 삶이 삶 속에 무슨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경쟁 구도.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경쟁. 그렇죠. 그래서 경쟁 구도가 생겨. 그래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 이쪽은 승자가 있고 이쪽은 뭐예요? 패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히 1등, 2등, 3등, 4등 해서 계급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1등은 2등보다 더 나은 놈이고, 2등은 3등보다 나은 놈이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우월감이란 게 생겨.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월하다. 우월감. 그 다음에 이 패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열등감. 근데 이런 걸 다 고통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은 사랑이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어떻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월감, 여기는 열등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교만, 예. 나는 잘났어. 그래서 1등 하다가 이제 2등 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죽고 싶고 막, 예.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 아, 라는 이것이 뿌리가 돼서, 이것은 이제, 열등감, 그 다음에 뭐요? 이 승자들이 저 패자를 볼 때 교만한 눈초리로 쳐다보면, 패자들은 뭐요? 자괴감이 들고, 또 뭐요? 분노, 예. 네. 증오가 불타게 되는 거야. 이제 교만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패자 쪽에서는, 이제 분노, 증오가 발생하고, 그럼 승자들은 승자들 간에서도 뭐예요? 자기보다 조금 잘났으면 또 미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분노, 증오, 교만, 이런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은 있는데 가질 수가 없으면 스트레스예요, 아니에요? 네. 저는 옛날에 미국 가서요, 이제 그 당시는 대한민국에 벤츠라는 차는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미국 가니까 벤츠가 있더라고. 얼마나 제가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그 부러워하면 할수록 화가 나. 아, 저것들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렇게 벤츠까지 타고 댕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불안감이 생겨요. 나는 과연 죽기 전에 벤츠를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벤츠를 못 타보고 죽으면 뭐야? 눈이 감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차등이 생기고, 이런 구조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예요? 마음의 마음속에 평화를 없애버려. 행복하지 못하도록. 아.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 속에서 일으켜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안 막혀? 막히죠. 그럼 유전자, 살아갈수록 유전자가 꺼져. 그래서 유전자가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게 다 기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나는 부산 촌놈에 불과하네. 그렇죠? 우리 집은 별로 부자가 아니네. 근데 이런 걸 발견하고 즐겁게 지내던 어린 시절은 우울증이 오기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유전자 꺼짐, 기가 막히는, 생기가 막히기 시작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뿌리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왜 이 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꺼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노화가 촉진이 되고, 그래서 병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거를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기가 막힌, 생기가 막힌.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뭐예요? 질병이 발생한다. 이 질병 발생으로 말미암아 질병 발생이고 노화가 생긴다. 네. 그 다음에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의 유전자가 꺼짐으로 꺼지게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을 이 심리 현상을 뭐라 그래? 그거를 죄라 그러네. 그 죄의 본질은 여기가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조건적 사랑이 없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딱 보면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문제가 발생, 전혀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이 행복해. 그렇죠. 예.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뭐,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 엄마가 여성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자, 이제 이거면 됐어.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행복은 있을 수 없어. 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엄마, 엄마. 그렇지. 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을 때야. 태어나서 내 가슴에 탁 안았을 때. 잘났건 못났건 어떤 애기, 아무 조건 없어. 나는 이 아기는 내 아기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 그 누구보다도. 조건이 없어. 네. 나는 공부 잘해야 사랑할 거야. 이뻐야 사랑할 거. 조건 없잖아. 그래서 그 모성애가 가장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조금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 내가 너를 내 아기를 사랑하는 데는 내 아기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을 안 붙이죠. 그렇죠. 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에요?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한다니까. 왜?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점점점 뭐요? 그 엄마가 무선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이 돼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미워할 거야. 성적이 좋아야 사랑할 거야. 한국 부모들이 범하는 그 심각한 죄예요. 조건적으로 변하는 거야. 네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서울대학교에 가야 엄마가 뭐요?
낯을 들고 댕길 수가 있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녀의 행복도 날아가고, 엄마도 안 행복집니다. 엄마나 자녀가 함께 가장 행복한 순간은,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은 서로서로가 뭐예요?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아기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엄마가 너무너무 좋고,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자기가 창조한 인간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보면, 그 회장님이 한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종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되는 것인데,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착해봐야 사람들이 행복할까? 아니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이미 조건적으로 굳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 네. 자. 이제 요거를, 이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 그건 뭐예요? 시킨 대로 안 했다. 이래서 너무나 단순 무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킨 대로 안 했다. 문제는 왜 선악과라는 것이 뭐길래? 그렇죠. 왜 그걸 먹으면 나는 뭐가 돼? 죄인이 돼. 성경은 죄인이 된다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버린다?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뭐예요? 오해해버린 인간이 죄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 생각이 유전자를 변질시켜요. 자, 무슨 원리로? 우리 일부 때 배웠잖아요. 맨날 하던 소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그렇게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유전자가 켜져요, 꺼져요, 꺼져.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다 유전자들이 꺼져가기 시작. 그 꺼진 유전자는 꺼진 그런 채로, 그런 상태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후성 유전자 의학적 그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뜻이 결국 유전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 변화된 그 상태대로 유전하게 돼서 그러니까 뭐 먹지 말라는 거 안 따먹어도 그 다음 세대는 태어나면 이미 어떤 사람이 돼 있어? 조건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참,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 인간을 자기가 만든 인간인데, 모든 인간이 다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어. 이거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어봐야 돼. 어떻게 조건적이, 인간이 조건적으로 변했냐? 그리고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뭐길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막 그건 지나가고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그 에덴의 동산에 두시니라.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 조금 불완전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 tree of life. 생명나무죠. 그 다음에 the tree of 뭐 knowledge, tree of knowledge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사실 선악과 나무라는 나무는 그건 없어요. 그런 나무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그 지식은, 지식이라는 것은 뭐를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것. 그 뭐를 알게 하는 지식이냐. 그게 바로 뭐예요? good and evil.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아는 지식.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어떤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선을 어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냐를 구별해서 어떻게 아는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지식이 아니야.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랑나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선이고, 자, 우리 아침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지식의 나무란 게 또 있어. 지식의 나무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어떻게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이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는 관심 가지지 말아. 그 따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거.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먹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즉,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너희가 생명과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죽어요? 생명나무를 안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나무만 따먹고 내가 생명나무만 따먹어라. 근데 그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은 선이며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는 관심 없고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악일까? 를 구별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나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선이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선이야. 그런데 그걸 제쳐놓고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악일까? 그러면 그거를 알고 싶네. 그렇게 되면 그 무슨 어떤 태도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선은 뭐며?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지식적으로 구별해서 알고 싶어. 그건 무슨 행위예요? 선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 우리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구별해서, 뭐를 만들어서 살고 싶다?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필요가 없고,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사랑,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돼. 예. 네. 그리고 그것만이 선이야. 그렇게만 사면 돼, 안 돼? 돼. 근데 인간이 우리는 뭘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미 그 말은 인간들이 누구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선이신 분으로부터 독립한 하나님이 선이다 이거 우리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선과 악을 맡길 수가 없고 우리끼리 어떻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보다 조건적 사랑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타당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 이게 사람의 능력대로 성적대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뭐요? 옳은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도 그래서 이게 선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면 한 시간 일한 놈은 한 시간만큼만 주는 것이 옳다. 그게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각할 때는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어쩌다가 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버렸냐. 요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인간들이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렇죠. 안 만들어 놨으면 인간은 그 모르고 지나가. 그 하나님이 선택권을 어떻게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로부터 독립해서 인간 스스로의 그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선택하게 했느냐? 선택하게 안 했으면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란 거 지금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천국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가 천국이야. 왜 이렇게 이런 조건적 사랑이 어쩌다가 이렇게 생기게 됐으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름은 누가 붙이게 했다? 아담이 붙이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이름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붙여. 즉, 이 하나님은, 이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맡겼다라는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이 코끼리를 만들었으면 아담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 이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코끼리야. 그러고 보니 코가 기네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만들었지만 이름은 뭐예요? 네가 붙여. 그럼 뭐예요? 위임한 거야.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네가 이름 붙여.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이름 붙여. 이 말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이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왜냐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로부터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선택권을 부여해요. 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이런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선택하도록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네가 선택해도 엄마의 사랑은,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권이 아주, 엄마 시킨 대로 안 했다는 두고 보자.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성경하고 이 사상의 차이가 엄청나다. 이런 나라에 이 선택권을 부여하는 하나님이 참 이해, 받아들여지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참, 저도,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이제, 제가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애들은 전부 미국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그저 어릴 때부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으로 가. 하버드 아니면 예일 대학으로 가. 하버드 예일에 붙으면 아빠가 스포츠카를 사줘. 스포츠카. 스포츠카, 좀 독일제 스포츠카 있어요. 포르쉐라고. 한국에서는 포르쉐라고 그러죠. 포르쉐. 그런데 애들이 포르쉐. 미국에도 포르쉐라고 불러. 포르쉐. 와. 그런데 포르쉐가 타고 싶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아빠,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도달해서 집에 하면 그때는 그 미국 집은 그 차고 문이 이제 탁, 리모컨 탁 누르면 차고 문이 삐익 하고 열려요. 열리는 소리가 이제 들리면, 아빠 왔다! 그럼 어떻게 하게? 테레비 보고 놀다가, 후다닥 책상으로 가서 공부하는 척. 왜 공부하면 또 야단 맞으니까. 그런 조건적, 붙으면 포르쉐, 안 붙으면 뭐요? 너희들이 알아서 차 사야 돼. 그러면 고물차 존재.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키우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성경 딱 보면, 야,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그렇죠? 네가 뜻하는 대로 불러. 그게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거야. 그래놓고 뭐요? 네가 이름을 뭐 이런 이름 괜찮습니까, 하나님? 물어볼 필요도 없어. 다 그래놓고, 응?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이 말도. 이제 창세기 2장 16절 이 말이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에게 말하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죠.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도 그냥 재미없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되, 자 보세요. You are 뭐예요? You are free. 박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가 폭 빠져버렸어. 이야,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라 그래? You are free. 이제 기독교인들 이걸 좀 알아야 돼. You are free. You are free to eat from, 여기 뭐예요?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네가 선택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에게 뭐예요? 인간의 의지를 구속할 뜻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아니야. You are free. 그러니까 냉장고에 온갖 거 다 탁 싸놓고, 응? 엄마가 뭐라 그래? 그럼 먹고 싶은 대로 물어볼 거 없이 자유롭게 먹어.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다 냉장고에 리스트를 탁 써놓고, 생각할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봐. 너희들은 자유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래서 멋있다는 거죠.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할 때 any tree란 말을 미국 사람들 써요. In the garden, 이 동산에 있는 어떤 과일 나무든지. 그러니까 이 any tree라는 any tree라는 나무 중에는 무슨 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수확과 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수확과 나무도 동산에 있는 거니까. 그래 놓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유다?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래서 그렇다. 너희가 정 죽고 싶으면 뭐요? 그거는 네 자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먹기를 원하지, 먹을 자유를 안 줬다면 그 선악과 나무가 에덴의 동산에 있도록 할 이유가 뭐예요? 없죠.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먹기를 원하지 않는 나무일지라도 그 자유 때문에,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걸 있게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이제 한국식 사고방식은 어떤 거예요? 아니, 하나님 먹기를 원하지 않으면 뭐예요? 안 만들어도 될 거 아니야.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것도 너희가 나로부터 독립하고 싶거든 어떻게 먹으라는 거고 선택하라는 거고 그렇게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면 너희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예요? 생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그러나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합니다. 내가 만약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제가 계속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제 인류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삼성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 들어가면 뭐 한국에 인류 기업 들어가면 뭐예요? 일벌레가 돼야죠, 그렇죠? 죽으라 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원해요. 네. 남들에게 얘기하기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은 삼성 댕긴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막 일하고 뭐 해야 돼? 경쟁.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경쟁에 뒤처지면 또 그 뒤처진 스트레스 막. 저는 서울공대를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이번에 아직도 캘리포니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등으로 졸업해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 당시는 정말 그 인류 서울대학 뭐 연세대학 뭐 이렇게 인류 대학 졸업생은 다 미국으로 왔어요. 왜? 한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미국은 굉장히 그 덕을 본 시대예요. 그게 1960년도 60년 70년.
근데 서울 공대 출신인데 1등으로 졸업했어. 그래서 이제 미국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야 돼. 근데 이 1등 나온 이 사람은 석사학위를는 땄는데 박사학위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서울 공대 댕길 때 자기보다 공부 못한 친구들은 뭐예요? 다 박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도 못 나가고 막 우울증 걸리고. 아니 서울대학 나가서 미국 와서 석사 되면 좋은 직장 구해서 잘 살아. 그런데 좋은 직장도 구했고 잘 사는데 1등 쪽팔려서 스트레스 받다가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여러분 전립선암이 걸렸어. 그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전립선암 걸리면 이제 걸려가지고 뭐 호르몬 치료법 무슨 항암 치료 막 이렇게 하다가 정안 되면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거세를 해버립니다. 남성 호르몬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분이 막 정말 자존심 치고는 다 잃어버렸지. 그렇죠? 1등의 자존심도 완전히 없어졌고 남자로서의 자존심. 근데 암은 그러니까 막 맨날 우울증 빠져가서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니까 암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했지.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고 싶다,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던 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야. 무조건적 사랑. 1등도 사랑하고 꼴찌도 사랑하고. 와, 그런데 나는 1등 박사학위를 미국 와서 박사학위를 못 딴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자기를 미워했다. 이 빙신 같은 놈 자기. 보세요. 조건적이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고. 인간과 이 사회 전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완전히 그 온몸에 퍼졌던 그 전립선암 말기가 쫙 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이 한국 사회에 그런 그 뭐요 고정관념에 뭐요 꽉 사로잡혀 가지고 그 고정관념에서 내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모든 분야에서 뭐예요? 철저히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 줘. 그래서 내가 잘못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와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내가 박사학위를 땄다면 아직도 어떻게 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서울공대 미국 박사. 까불지 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폼 잡다가 살다가 이 진리, 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뻔했다.
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 조건적 사랑 속에 빠져 있으면 서울대학 나와도 1등으로 나와도 뭐요? 심각한 문제야. 1등일수록 더 문제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박사님 이제는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그 후로도 다시는 그 전립선 암이 재발되지 않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선택의 결과는 결국 누가 책임지셔 주신다. 왜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안 줬으면 뭐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줘가지고 우리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렇게 최종적 진리야, 이것이. 아시겠죠? 그 질문을 탁 던지면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이 상구, 그게 알고 싶어? 네, 알고 싶네요. 이래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선택권도 주시고 그렇게 선택을 줬으니까 우리는 분리되버렸어. 선악과 떠먹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요?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선이다. 맨날 싸우고 있는 거야.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래서 복잡해져 버려. 왜 그게 알고 싶어? 그래, 알고 싶어? 그래서 제가 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 땅 말고 하늘에. 그 전쟁이 없어야 될 곳에 전쟁이 생겼다. 자,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을까?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가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도 개고생을 하고 지금 우리도 개고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무슨 전쟁이었길래? 우리 인간이 결국 그 전쟁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에서 발생한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암에 걸리고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불완전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빙신처럼 보이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남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 그 말 맞지. 근데 왜 이 암이 있어? 그리고 이상구라는 의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어. 그리고 암이 생기면 뭐예요? 암세포를 하나님이 죽이도록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생기를 받으면 살고, 생기를 뭐예요? 안 받으면 죽게 돼 있어. 그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왜 그렇게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면 날 수도 있고 결국 모든 것이 뭐예요? 선택이야.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후성 유전자 이야기는 학문이 딱 나오면서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대로 변할 수 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과학은 딱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물리학, 의학을 공부를 쭉 깊이 해보면 딱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종교로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종교가 아니고 뭐 진리야, 진리. 진리.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진리라는 것. 성경. 그렇죠? 착하면 복 주고 악하면 벌 주는 착하면 그런 뭐 교회 봉사 잘하면 서울대학 붙여주고 이런 따위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야 그렇구나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면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로 확 들어오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설명을 답변을 안 해주면 누구도 발견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뭘까? 어떻게 이 전쟁의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런 책입니다. 정말로 거창한 책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흥미를 가지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관을 가져야 되고 또 뭐요?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관을 가져야 돼? 우주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관이 뭐예요? 신관이야. 우주를 창조하신 신에 대한 관점. 그래서 이 올바른 관점을 여러분이 다 깨닫게 되시면, 와,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복잡한 이 사건들은 다 잡신들의 뭐예요? 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구원을 해 놓으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해 놓으신 것을 맞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꼭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라는 것이 뭐냐? 왜 죄가 사망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조건적 사랑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죄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천국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발생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계속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명확한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속에 있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힘, 곧 생명의 힘을 받아 우리가 치유되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